경북 울진 앞바다에 폐선박과 인공어초를 투하한 바다 목장이 조성됐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 낚시 공원도 설치돼 어자원뿐 아니라 관광 수입까지 올리게 됐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심 30m의 바닷속에 가라앉은 폐선박이 마치 보물선을 연상케 합니다. 선체 표면엔 붉은 멍게와 노란 해면 등 부착생물들이 빽빽이 자라고 있고 주변엔 어린 정갱이 떼가 유유히 노립니다. 쥐노래미가 놀란 듯 급히 몸을 숨기고 어른 팔뚝만한 조피볼락 등 각종 물고기들이 떼지어 다닙니다. 인공어초 700여 개를 투입해 조성한 거대한 물고기 도시인 셈입니다. 바다 위에는 국내 최대인 길이 470m의 잔교로 이뤄진 해상 낚시공원도 들어섰습니다. 돈 같은 자원도 충분하니까요. 손맛도 아주 넉넉하게 봅니다. 보고도 보시다시피 보고 자원도 뭐 시야 준수한 편입니다요. 국비 355억 원이 투입된 울진 바다 목장에서는 스킨스쿠버 등 다양한 해양 체험 시설도 운영됩니다. 앞으로 이 일대를 수중 테마공원으로 만들어서 낚시터하고 연계해가지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상 낚시공원은 당분간 무료로 개방하고 서비스 보완을 거쳐 유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